안녕하세요. 오늘은 압력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바가 있고 0, 2, 4, 6, 8, 10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작은 막대들이 있고 작은 막대가 있고 중간 작은 막대가 있어요. 이 중간 작은 막대는 1, 3, 5, 7, 9예요. 자, 그리고 요더 작은 막대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0.2, 0.25, 0.5, 0.75, 1. 이런 식으로 칸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칸을 개수를 세어가지고, 이게 몇 칸인지, 0.2, 0.5, 0.75, 1. 1.25, 1.5, 뭐 이런 식으로. 여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그러면 0.2, 0.4, 0.6, 1.8, 2,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여기다. 그러면 1.6인 거예요. 그럼 만약 여기다. 여기다. 2.6이에요. 만약 그럼 여기다. 2.2예요. 그럼 2.2 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조금 더골 때리는 게 있어요. 밖에는 빨간색. 밖에는 빨간색. 안에는 검은색. 그려놓고 여기 보면 메가파스칼,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 이 킬로미터 퍼 센티미터 제곱은 거의 느낌이 바랑 똑같아요. 이 바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밖에가 아까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뭐 0kg per cm 제곱, 1kg per cm 제곱, 그리고 요 사이에는 만약 여기다, 그럼 0.8kg per cm 제곱. 그냥 막 보고할 때 kg per cm 제곱 하면 보고가 다 끊기거든요. 그냥 0.8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0.1 메가파스칼. 나중에 그 변환 한번 시켜보세요. 1바가 몇 메가파스칸지. 그냥 대충이에요, 대충. 1바가 0.1메가파스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 그럼 0.12메가파스카입니다. 근데 보통은 선박에서 메가파스카를 잘안 써요. 그래서, 뭐, 기관장님, 이 압력 좀 보고 온나 하면, 압력 보고, 아, 기관장님, 1.2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얘는 이제 컴파운드 게이지예요. 저희 압력계는 종류가 세 개예요. 프레셔 게이지, 컴파운드 게이지, 바큐um 게이지. 근데 지금 오늘은 바큐um 게이지 스페어가 없어가지고 컴파운드 게이지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 보면 0이 중간에 걸쳐 있어요. 이게 고장 난게 아니에요. 요 아래는 이제 바큐um, 진공을 의미하고, 0에서 6까지는 압력을 의미해요. 프레셔를 의미해요. 이 압력이랑 진공을 다 같이 볼수 있는 거는 컴파운드 게이지라 해요. 똑같아요. 이 검은색은 메가파스칼을 의미하고, 밖에 있는 요거는 이제 0에서 6까지는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 바를 의미하고, 0에서 76 또는 0에서 0.1은 진공을 의미해요. 꼭 진공을 쓸 때는 센티미터 하고 Hg, 수은을 의미하거든요. 센티미터 Hg로 말하고, 만약에 76까지 왔다. 아, 기관장님, 뭐 완전 진공입니다. 아니면 기관장님, 76cm Hg입니다. 보통은 완전 진공이라 해요. 완전 진공.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고, 만약에 여기 왔다. 게이지가, 아, 기관장님, 뭐, 3.2바입니다. 아니면, 기관장님, 3.2kg per cm 제곱입니다. 아니면, 0.32 메가파스칼입니다. 근데, 메가파스칼은 잘안 써요.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압력 게이지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